여러분, 바로 옆에 지금 특별히 아름답고 건강한 가슴에 대해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고가의 관리샵에서 가슴 탄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뭐 마사지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. 그걸 집에서 할 수 있는, 홈케어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마사지? 해요. 네. 지금요? 오, 네. 정말요? 여기서요? 너무 좋았어요. 좋다. 배워놨다가 나중에 여자친구랑 네, 와이프한테 해드려도 되잖아요. 나중에 와이프한테 해줄게요, 와이프한테. 네. 홈케어로 볼륨업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따라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마사지는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끌어당기는, 쓸어올리는 마사지예요. 이렇게. 서서 하실 때는 지금 겨드랑이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. 그럴 때는 아, 힘이 들어가죠. 네, 저 혼자 이렇게 엎드려서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TV를 보다가 내가 좀 볼륨업 마사지를 하고 싶다 하시면 무릎을 꿇고 푸시업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무릎 꿇고 몇 번 정도 푸시업을 하다가 멈춰서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이 처져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쪽을 잡아서 안쪽으로 당기기가 더 쉬우세요.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체를 숙이고 해보시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. 아, 이런 반응이 좋은데요, 이거? 네, 약간 상체를 숙이면 가슴이 내려가죠? 그럼 겨드랑이부터 가슴이 더 한 손으로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안쪽으로 10회 갈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근데 집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. 야, 뭐 끝났나요? 네, 양쪽 다 해주시고요. 근데 되게 시원하다. 그쵸, 여러분? 네.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.